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확신을 가진 내용, 이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그동안 연구한 지식을 가지고 제 소신이 담긴 강의를 두 편을 여러분들 앞에 행했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을 정면적으로 그 반대하는, 그래서 창조된 진화다, 진화가 독립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그래서 창조라는 개념 안에서의 진화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창조된 창조,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주관적인 창조, 즉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의한 창조, 즉 말씀은 디자인이고 계획이고 의도고 설계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그것은 예술성과 가치 부여입니다. 이러한 창조 중에서도 으뜸가는 창조,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생겨나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이 출현하는 것은 약 350만 년 전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나 있고 입증이 되고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의 확신이 담긴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이상한, 좀 회의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은 유일하게 생명체를 가진 생명체가 있는 그러한 행성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유사하게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의 행성이 또 어디 없겠는가. 그래서 케플러라고 하는 탐색선을 올려가지고 약 한 500광년 이내에 있는 유사한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그러한 천체들을 탐색했습니다. 약 200개의 경우가 지구와 같은 크기에서 목성, 지구에서부터 목성, 목성은 지구의 10배입니다. 그 중간에 지구만 한 거, 그런데 아주 큰 것은 목성만 한 거, 이러한 크기의 소위 그 해비타블 그 플라넷, 생명체가 서식할 가능성 있는 그러한 행성들을 약 200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나사의 아주 발전된 모든 우주 연구에 대한 그런 그 기술에도 불구하고 지구 이외에 현재 생명이 서식하고 있다, 확실하다, 이런 것을 알아낸 그런 별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생명이 서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분위기가 우리 지구와 유사하다. 거기에도 액체화된 물이 존재하고 대기층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곳에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런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가 우주 전체에서 생명체를 보존하고 있는, 즉 생명체들이 서식할 수 있고 현재 서식하고 있는 그런 유일한 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현재 46억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생긴 것이 지금으로부터 40억 년 전이고, 그러면 아마 30억 년 전,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전에 아주 초보적인 원시적인 미생물, 아메바나 박테리아나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전에는 무슨 그런 바다에 벌레, 움직이는 동물들,
또 물뭇 동물들 이런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약 20억 년에서 25억 년 전에 아주 굉장히 진화가 된 그런 생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러한 귀한 생명체들을 보존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분위기의 이 지구라는 행성은 대멸종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멸종의 행성이었습니다. 대멸종이 이미 그 지금으로부터 22-23억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서 멸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그런 부분적인 남반부에서 대멸종이 생기고 또는 북반부에서 대멸종이 생기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 그때는 뭐 그 대본기라고 말합니다. 대본이라는 건 영국의 주 이름입니다. 거기에 안반층이 특수한 안반층이 발견되어서 지질학자들이 지구가 오래된 그런 행성이다, 수십억 년이 된 행성이다 이런 것을 그 대본 주에 있는 그 암석들을 연구해서 알게 돼서 대본이라는 것이 지구의 그런 역사를 말하는 그 시기의 이름이 되는 게 대본기인데 그 대본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입니다. 5억 년 전에서부터 3억 5천 년까지의 시기를 대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그때 이미 대본기 때 대멸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조그마한 국부적인 부분적인 멸종인데 대멸종입니다. 지구의 북반부 남반부 합해서 지구에 서식하는 생명체가 75%가 멸종했습니다. 이미 대본기에 상당한 그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었고 어류들이 다양했고 그 다음에 물뭇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공룡은 나타나기 전인데 그때 소행성이 충돌해서 당시의 생명체 75%가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름기라고 하는 그 고생대 전 그 페름기가 공룡들이 생겨난 척추동물들이 생겨난 시기입니다. 초창기지요. 고생대와 중생대를 연결하고 있는 그 중간 시대를 페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페름기 때 아주 굉장히 큰 그 대멸종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소행성이 충돌해서 대멸종하는 사건은 어머니다. 그것이 최초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대멸종 사건에 앞서는 그런 겁니다. 그때 해양 생명체가 96%가 멸종하고 또 그때 공룡으로 보이는 초창기에는 척추동물들이 땅에서 기어다닌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척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동물들이 70%가 멸종하고 지구에 그 남반부 또 북반부 전체 생명은 막 50%가 멸종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 큰 그 대멸종 사건인데 그것은 그때 당시 직경 약 20km나 되는 소행성이 남극 대륙에 충돌했습니다. 그때 남극 대륙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남단과니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극 대륙인데 그 분화구는 현재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한 400km나 되는데 그 추측기로는 그때 당시에 충돌한 소행성 직경이 한 20km쯤 됐습니다. 그때 뭐 대멸종 사건이 일어났어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지구의 생명체가 멸종한 최초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지구 대멸종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그 얘기가 되는 것이 그 페름기 때의 대멸종 사건입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뭐 3억 년
전에서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룡들이 생겨났던 트라이아식, 주라식, 주라기, 트라이아기와 주라기의 그 대멸종이었는데 그거는 또 역시 직경이 약 한 10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캐나다 퀘벡에 그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화구가 한 120km쯤 되는 거대한 분화구가 생겨났는데 그 멕시코 유카탄에 떨어진 것만큼 그런 큰 분화구입니다. 그것은 언제적이냐면 약 한 뭐 2억 년 전입니다. 2억 년 전에 그때 당시 뭐 그 생명체란 생명체는 뭐 거의 다 멸종했어요. 한 50%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주로 미생물들이고 박테리아들만 남았고 웬만큼 동물에 해당하는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들은 거의 다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멸종된 사건이 막 큰 사건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추락한 소행성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의 대기권이 완전히 그 금속성이 있는 이리디움이라고 하는 금속성이 포함된 그런 물질로 완전히 싸서 덮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 금속성이 굉장히 그 견고한 그리고 또 태양 열에도 그 인내가 강하고 그래서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존속했던 그런 지구의 표면을 덮었던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 거의 99%의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다 멸종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생명체를 보존하고 있는 우주에서 유일한 행성입니다. 참 값지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서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모든 건 우연에서 출발해서 셀렉션과 아니고 그때그때 자연에 그 적응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이래서 어떤 그런 무질서한 그런 발전이 일어난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서 뭐 얘기하는 것은 뭐 네 발로 다니던 짐승도 생기고 그게 진화해서 두 발로 걷는 게 생기고 두 발로 걷는 것들이 또 많이 생긴 데서 원숭이, 고릴라 뭐 이런 새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 인간으로 진화됐다. 뭐 이런 것이 19세기에 유포돼서 뭐 20세기는 뭐 진화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뭐 진화론이 타당한 이론이 아니다 하는 그 반박하는 이론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한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생명체를 가질 수 있고 생명체를 보존하고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이런 이 사건이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러한 대멸종의 사건이 일어나서 지구를 생명체가 서식하는 좋은 행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생명체가 생겨난 것을 완전히 멸하는 다 없애버리는 대멸종의 그런 행성이다. 생명체가 생기기만 하면 다 멸종하는 그런 행성이다. 생명체가 훼손되고 소멸되고 모든 것이 생명을 가진 존재는 파멸하고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난 행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이것이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반대의 가치론을 가진 악마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아주 생명체들을 나오게 해서 보존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대멸종시키는 사건은 막 악마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규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그 대멸종이 일어나는 것을 잘 사이클로 하면 약 평균 2억 년에서 3억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5억 년, 10억 년에 한 번 생겼어요. 그런데 소위 그 가장 큰 그 멸종 사건 중에서 좀 지금보다 오래된 것은 약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에 생겨난 대본기 때의 그 대멸종입니다. 그때부터는 그것이 약 5억 년에서 3억 5천 년이 대본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일어난 사건, 그것이 그 다음에, 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억 년 정도 지나서 페르기 때 그 뭐 대멸종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얼마나 큰 멸종 사건이냐면 지구의 멸종 사건 중에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뭐 지구에 서식하는 생명체들이 뭐 거의 90%가 다 멸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도 뭐 주라기 공룡들이 생겨나서 서식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2억 년 전, 그러니까 한 3억 년 전에 그 페르기의 그 대멸종이 있었는데, 한 1억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주라기 때 들어와서 공룡들이 살 때, 그때 또 캐나다 퀘벡에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뭐 그 북반부에 있는 그건 물론이고 거의 지구에 뭐 한 75%의 생명체가 다 소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입니다. 6,500만 년 전에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소행성이 충돌됐을 때는 뭐 거의 100%, 뭐 99%라고 말할 수, 한 1%나 2%에 해당하는 미생물들이 뭐 바다에 조금 몇 마리가 남아있는 정도고, 99%의 그 지구의 생명체는 다 멸종했습니다. 이러한 대멸종이 있고 난 뒤에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아주 아름다운 세계가 생겨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무에 꽃이 핀 일이 없었는데 아주 다양한 색깔의 꽃을 피는 그러한 나무가 생겼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들에게 그 특수한 무늬와 특수한 색깔이 부여되고, 또 그 생명체들이 전부 그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포유류가 나타나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본능 속에 가치관이 부여됐습니다. 그것은 새끼를 사랑하고 새끼를 보호하고 새끼를 길러야 하고 책임감과 보호한다는 생각과 사랑과 이런 것은 인간들 사회에 통용되는 윤리적인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포유류의 동물의 본능 속에 이미 그 들어있는 이러한 창조입니다. 가치 부여에 대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는 창조 중에 창조다. 그래서 제가 창조된 창조라는 말씀을 드렸고, 먼저번에 그 여러 번 그 대멸종이 일어났던 이거는 뭐 그 객관적인 창조다. 하나님의 예술성이나 하나님의 그 주관적인 생각,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예술성과 가치 기준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창조된 거, 객관적인 창조다. 이것이 다 소멸되고 대멸종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새로운 창조가 생겨났다. 그런데 이 대멸종은 그거를 볼 때 한 1억 년에서 2억 년마다 한 번씩 대멸종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인간이 지구의 편만 해 있습니다. 뭐 좀 한 뭐 70억 인구가 사는데 이 지구촌은 인간들이 사는 촌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5,500만 년이 됐으니까 인간이 나타난 건 얼마 안 됐지만
그 대멸종 지난번에 있었던 그때로부터 지금 6,500만 년이 경과했고 이러한 그 세상은 지금으로부터 5,500만 년 전에 재창조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한 5천만 년이 경과하면 한 뭐 1억 년이겠죠. 1억 5천만 년 되게 되면 또 대멸종의 사건이 생기지 않겠나. 무슨 소행성이 충돌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의 거의 70%, 80%가 다 멸종하는 사건이 앞으로 한 뭐 5천만 년 후에는 생겨나지 않겠는가. 우리 인간들의 생명은 뭐 그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저 뭐 100년에서 120년 우리 수명 기간이라고 할 때 뭐 천만 년이라든가 1억만 년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대멸종하는 사건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서 겁을 내고 뭐 걱정을 하고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 지금 과거의 그 어떤 그 사이클로 볼 때 앞으로 한 5천만 년 후에 또 대멸종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것은 지나간 과거를 연구해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구가 멸종의 행성이다. 과거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체들이 서식할 수 있고 아주 그 우주에서는 유일한 데고 대우주의 에덴 동산이 지구고 이러한 또 창조 중에 창조가 지구에서 벌어지고 예술적인 극치 또 가치 부여의 최고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관성을 지닌 창조가 우리 이 지구에서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여기에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한 5천만 년, 1억 년 후에는 또 대멸종의 사건이 오지 않겠는가. 그때에는 인간의 그 멸종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구가 유일한 생명체를 가진 별이다. 여기서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이다. 실제로 많은 다양한 생명들이 여기 서식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 지구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은 지구는 멸종의 행성이다. 여기서 생명체들이 수없이 대멸종을 당한 그러한 비극의 장소, 비참한 그러한 행성, 멸종의 행성이기도 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